반갑습니다. 빠삐용입니다. 자, 영상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영상입니다. 첫 번째 영상은 전형적인 이제 골드윙하고 할리 투어러 같은 거 타시는 분들한테 해당되는 이야기겠습니다. 지금 봄비가 지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즌이 열릴 겁니다. 주말이건 이제 시외 교외 지역으로 투어 나가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될 영상이죠. 별거 없습니다. 지금 뭐 영상 보면은 과속입니까? 아니에요. 과속 아니에요. 그죠? 과속 아닙니다. 자, 헤어핀 뭐 고속도로 진출로인지 모르겠습니다. 네, 뭐 충분한 감속 속도는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. 속도는 전혀 안 빠릅니다. 근데 지금 이 골드윙 타시는 분은 준비가 잘 되셨나? 뒤로 돌려봐도 앞으로 돌려봐도 이거는 그 오토바이를 입문하시고 나서 얼마 안 되는 분들한테서 나타나는 전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현상인 것 같아요. 이거 안 되면은 절대로 도로에 오토바이 타고 나오시면 안 됩니다. 이거 안 되면 이거 될 때까지 공터에서 연습하고 나오셔야 돼요. 이거는 혼자 다치고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민폐 끼치는 행동입니다. 이러면서 오토바이 공도에 끌고 나와가지고 욕대이지 마시기 바랍니다. 다음 영상. 이것도 우리가 시내 주행할 때 흔히 볼 수 있는 겁니다. 뭐 오토바이 커플이 부러운 건지 뭐가 못마땅한 건지 모르겠어요. 남녀 커플이 아니고 남남 커플인가? 근데 딴짓 한다고 옆에 쳐다보다가 전방주시를 안 했어요. 전방주시 앞으로 돌아보고 오토바이가 아니지 차가 서 있죠? 브레이크 잡았어. ABS 있었으면은 안 넘어졌겠죠. 근데 ABS가 없어가지고 넘어졌습니다. ABS가 있건 없건 이거는 갖다 박을 수도 있어요. 혼자 자빠진 게 다행입니다. 되려 상대방 차를 때리고 뭐 가격하고 이래가지고 상대방 차를 갖다 박는 경우에는 대인까지 물어줘야 되니까 일이 좀 피곤합니다. 그죠? 네, 다음 영상. 이것도 첫 번째 영상이랑 다를 바 없습니다. 크루저죠. 크루저 타입의 오토바이입니다. 코너 잘 돌아가는데 생각보다 라이닝이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많이 이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과속 같아 보이진 않는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아슬아슬하게 잡았는데 안쪽으로 코너가 더 말려 있어요. 그런데 두 번째는 못 잡았어요. 모래가 깔리는 곳 밟고 올라가서 넘어졌습니다. 네, 아메리칸 타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그런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교외는 위험합니다. 왜 위험하냐? 시내 주행하는 시내길처럼 도로를 청소해주는 차량이 새벽같이 매일 이렇게 도로를 청소하러 다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. 더군다나 차량 통행도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통행이 많지 않다면 뭐 어떻겠습니까? 당연히 모래하고 흙이고 뭐 이물질이 엄청 많이 쌓여있을 거란 말입니다. 도로 가쪽으로 밀려나면은 위험하죠. 미끄럽습니다. 근데 미끄러운 데 있더라도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급조작 안 하려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돼? 상황이 그렇게 들어가면은 흙이나 모래에 깔리는 곳 보면 그것만 보이거든요. 도로 앞을 봐야 되는데 그것만 보여. 이거 넘어지는데 자빠지는데 하는데 거기서 조금만 더 뭐 핸들을 틀거나 브레이크 잡아보시 바로 넘어집니다. 저도 사실은 그렇지만 이거는 트랙 가서 느꼈지 어느 정도 이제 그 바로 앞이 아니고 조금 더 안전한 구역이 확보가 돼 있다면은 지금 당장에 조작을 해서 뭐 그르치기보다 지금은 넘기되 안전한 구역에 들어섰을 때 브레이크를 잡아도 그래도 미끄러지지 않거나 넘어질 가능성이 적은 상황으로 갔을 때 조작을 해주는 것이 좋다. 근데 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런 안전한 공간이 사실은 없긴 없습니다. 지금 이 상황에서는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해요. 자, 다음 영상. 이거는 그지. 이거는 일반 라이더한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.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코너 탈출할 때 스로틀 감는 시점이나 아니면 스로틀 감기 시작하는 그 정도 궤도량, 스로틀 궤도량이 점진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훅 감습니다. 훅 감아요. 탈출하면서 이거 날아가기 딱 좋습니다. 훅 감을 수 있는 거는 이제 트랙션이 이빨이 걸려 있을 때 아니면 타이어도 엄청 컨디션이 좋거나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조건이 있었을 때 가능한 거지 대부분 코너를 탈출하면서 급격하게 강하게 이렇게 스로틀 전기를 하지 않습니다. 부드럽게 서서히 감아야 돼요. 네. 근데 이분은 훅 감아가지고 훅 뒤에부터 날아가서 뒤에부터 빠지죠. 그래서 넘어진 겁니다. 자, 다음 마지막 영상. 시내 주행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. 우리나라 전 세계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무단 횡단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되죠. 걔 중에서 횡단보도 바로 옆에 놔두고 횡단보도로 안 지나가는 사람들 많습니다. 이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
보행자 대 오토바이 사고면 머리 아프겠죠? 네. 보험이 들어있더라도 책임보험, 종합보험 들어있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책임보험이면 사람 다쳐놓으면 골치가 아픕니다. 그렇기 때문에 버스 가려져 있는 사이에 있죠. 뭐가 튀어나올 것 같다. 애라든지 튀어나왔으면 100% 받아왔어요. 이거 애기가 나왔으면 뭐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움직여야 됩니다. 도로 위에서는 내 자신을 내가 지켜야 돼요. 내가 시내에서 제가 좀 느끼지만 시내에서 오토바이 타는 방법이랑 이제 교외 지역 조용한 한적한 그런 국도를 달리는 거랑 오토바이 타는 방법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전혀 다르더라고요. 시내에서는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돌발 상황에 집중을 해야 되고 국도길 조용한 국도길 시골길 같은 경우에는 코너를 조심해야 됩니다. 커브길을. 네, 뭐 이번에도 영상을 이렇게 준비해봤고 다양한 영상들 좀 찾아뵙고 싶은데 좀 많이 부족합니다. 네, 다음번에 좀 뭔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딱 이거다 싶은 그런 영상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거 있을 네 뭐 알겠습니다. 최대한 이제 노력해서 조금씩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마 부족한 영상 이렇게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고 지금 뒤에 배경에 보이는 저 헬멧은 스폰서 아닙니다. 스폰서 아니고 그냥 저기 갖다 놓은 겁니다.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밝고 웃는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모두들 빠바.